네, 반갑습니다. 이제 일요일 날 반야심경을 하고 있는데 끝날 듯 잠깐 끝나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끝부분에 보면 이제 보리살타 보살이 의 반야바라밀다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다 애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가이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는 까닭에 공포가 없다, 두려움이 없고, 또 원리 전도 몽상, 이제 구경 열반, 전도 몽상을 이제 멀리 여의어서 구경의 열반을 증득한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것처럼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인지 중도를 얘기하고, 불이 중도를 얘기하고, 일체를 공이라고 관하는 지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에 의지하는 까닭에,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는 까닭에 마음에 이제 걸림이 없고, 또 일체가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체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여기면 그거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죠. 진짜라고 여기니까. 그런데 공이라고 관하게 됐을 때그 두려움에서 사라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원리 전도 몽상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전도 몽상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도, 뒤집힌, 헛된 망상, 그러니까 뒤바뀌었다는 거죠.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거꾸로 뒤집혔다. 뒤바뀐 채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안목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바뀐 헛된 망상을 다시 멀리 여길 수가 있다, 되돌려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도 그 황당하고도 억울하고도 그좀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우리는 내가 잘 산다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살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래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누구나 생각하며 살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내가 한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을 내립니다. 자식과 아내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한 결정이 옳으니까, 나는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히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근원에서부터 완전히 뒤집힌 헛된 망상이었을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봤는데 조금만 제대로 보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 전도 몽상 완전히 꺾일로 뒤집혔다, 그 말은 한 30도 40도 어긋난 게 아니고 180도 완전히 잘못됐다, 이 소리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여태까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는 게 180도 완벽하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 대판 싸우지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근데 이 부처님 반야심경에서는 완전 뒤집혔다, 거꾸로 완전 뒤집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원리 전도 몽상이라는 것을 알면 바로 구경 열반하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보던 안목이 완전 거꾸로 뒤집혔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자각하기만 해도 구경 열반, 구경에는 열반에 이르게 된다,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게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 견해가 그렇게 거꾸로 뒤집혔다고 하느냐, 뭐 지금까지 계속 했던 그 이야기들이죠. 이 경전에서는 그 어떻게 전도 몽상이라고 하느냐면, 뭐 아주 쉬운 비유로는 이제 뭐 새끼줄과 뱀의 비유가 있죠. 밤에 집에 들어가려고 집으로 가는데 늦은 밤에 뱀이 있어서 집으로 바로 가는 길을 못 가고, 너무 큰 뱀이 앞에 있어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먼 길을 돌아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려고 보니까 그 뱀이 아직까지 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아니라 큰 새끼줄이었다. 그럼 어젯밤에는 그 뱀이라고 착각했잖아요. 완전히 뒤집힌 망상으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뱀은 본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잘못 본 거죠.
잘못 봤기 때문에 두려움과 괴로움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은, 모든 두려움은 내가 잘못 봤기 때문에 허상을 실상인 것으로, 진짜인 것으로, 거짓을 진실인 걸로, 가짜를 진짜인 걸로 착각해서 잘못 봤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잘못 봤느냐? 우리는 첫째, 왜 완전 뒤집혔다고 하느냐? 전도 몽상이라는 말처럼 꿈과도 같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실제한다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나도 실제하고 세상도 실제한다, 이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고 세상이 실제야,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 하는 게 심각해지죠.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왜? 이 세상이라는 실제에 나라는 실제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못 살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 못 사는 것이고, 어떤 나라는 실체 관념에 빠져서 살게 되면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이 나라는 허망한 착각, 에고, 아상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하고, 남들과 싸워 경쟁해서 이겨야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죠. 나라는 게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실질적인 막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내 것, 또 내 소유물, 내 생각, 이런 거에 이제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제 괴로움을 느낍니다.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인연 따라 생겨난 존재다. 제가 그 본래 없는데, 본래 없는 가운데서 허공성, 텅 비어서 실제가 없는데 그냥 인연이 화합하면 있는 것처럼 잠깐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이제 유식불교에서는 의타기성이라고 해서 다른 것의 타에 의존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성질이다. 우리는 내 혼자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타에 의지해서만 임시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존재일 뿐이다. 마치 성냥을 불을 켜줄 때처럼, 불이라는 건 성냥에도 없고 이 황에도 없고 이 성냥 곽에도 없고 성냥 개비에도 없는데 내 손이 이 주변에 공기가 있다라는 인연 속에서 내가 이것을 부딪혀주면 불이 생겨난 것이죠. 어디에도 불은 없는데, 어디에도 없지만 인연이 화합함으로써 불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근데 그 불은 실제가 아니에요.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겁니다. 허망하게 생겨났기 때문에, 의타계성으로서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의지한 인연이 닿으면 그 불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서 너무 막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욕했다라는 그 인연 따라 내 안에서 화가 났죠. 근데 좀 이따 이 사람을,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싶어서 안경을 다시 쓰고서는 화가 막 분노가 난 상태에서 다시 쳐다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눈동자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을 보고 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내 뒤에 있는 딴 사람을 보고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 그런 그렇지 하고 조금 전에 일어났던 화는 완전히 사라지겠죠. 내가 헛것을 잘못 봤을 때 이 화라는 게 인연 따라, 내가 망상으로 잘못 보는 인연 따라 내 안에 화가 생겨났다가 아 아니구나 하면 또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습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이 화가 난 게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 게 실제라고 느끼고, 그러니까 내는 여기서 진짜 화가 난 것이죠,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해서 내가 화를 내야 된다라는 게 실제 진짜일까요?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입으로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판단했을 뿐이죠.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실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해서 화난다,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게, 사실은 그것은 나의, 내가 타격받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타격받는 일입니다. 네,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분별했잖아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망상으로 자기가 분별을 했잖아요. 자기가 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워할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내 문제로 생각해서 내가 괴로워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말을 했을 뿐이고, 그걸 내가 타격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왜? 그 말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욕할 때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또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할 때는 더 화를 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실체가 있으면, 그냥 말의 실체가 진짜 있다면, 욕이라는 작용이 일어나면 나는 무조건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 이처럼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허망해서, 유식불교에서는 이걸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을 의타기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타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성품이라는 건데, 그것의 특징은, 의타기성의 성품은 생무자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의타기성으로 생긴,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생이 무자성, 생겨났다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 실제 생겨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생겨났는데 생겨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은 게 아니고, 생겨나긴 생겨났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인연으로 공기 중으로 전파가 돼서 나에게 그 사람이 욕하는 말이 들렸어요. 이타기성으로 욕이 나에게 와서 자극을 준 것이죠. 근데 그거는 생무자성이다.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실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졌어요. 욕은 짧은 시간에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끝나버렸어요. 이 우주 어디를 뒤져도 조금 전에 그 사람이 했던 그 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났으니까. 생겨났다 사라지고 인연생 인연멸에서 끝났잖아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걸릴 필요가 없어요.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타기성으로 생겨난 모든 것들은, 유식불교에서는 또 다른 성품 변계 소집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변계 소집성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변계라는 게 이제 두루두루 분별하고 헤아린다, 헤아리고 분별해서 거기에 집착하는 바를 만드는 그런 성품을 얘기합니다. 즉 실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해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그걸 붙잡는다. 그 소집, 집착을 한다, 그 생각에. 즉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욕을 한 그 소리는 생겨났다 사라지고 끝났습니다. 인연생했다가 인연멸하고 사라져서 없습니다. 없으면 끝이에요. 영향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이 우주법계 어디를 가도 그 욕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운 이유는 뭐냐? 변계소집성, 즉 그 욕을 내 머릿속에 내가 저장해서, 이미지로 저장해서 헤아려가지고 분별해서 저장해가지고, 저 나쁜 놈이 나한테 욕을 했구나, 이렇게 헤아려서 분별해가지고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소집, 집착을 한단 말이죠. 그 말에.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그 말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데, 인연생 인연멸에서 끝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만 허상으로 남아서,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하죠. 상, 모양, 이미지로 남아서 그걸 우리가 집착한다, 그 말을 집착한다. 여러분,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을 욕한 사람,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 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그놈 내가, 언젠간 내가 복수해 주겠다, 내가 성공해서 그놈을 내가 한번 복수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아직까지 붙잡고 있기도 해요. 자식이 엄마에게 했던 그 말이 상처가 돼서 남아있기도 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이 했던 말이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부모님에게 완전히 마음이 닫힌 아이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완전히 마음을 닫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인생에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잘 지냈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보통 이제 내가 좀 잘못하면 이 정도의 화를 내는 그 범주, 이해 가능한 범주가 있는데, 본인은 전혀 이 맥락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뭐 어머니가 엄청 화가 났었을 수도 있고, 아버지하고 뭐 대판 싸웠을 수도 있고, 뭐 왠지 모르지만, 아니면 나한테 뭔가 쌓였던 게 있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날따라 너무 심하게 막, 뭐 화를 내면서 나를 막 쫓아낼 것처럼 얘기라고 했는데,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그걸 마음을 아직까지도 못 열겠다.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말을 걸고 자꾸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그 사건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의 특징은 변계 소집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그 충격을 마음속에 내가 헤아려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괴로웠어? 하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충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 이 아빠 엄마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아, 나를 진짜 위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야, 근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확인해 봤어? 물어보면 그때 그 사건을 보면 분명해요. 그냥 딱 믿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100% 다 안다고 확신할 수 있어? 물어보면 그거 제가 모르죠. 사람은 인연 따라 의탁이성 인연 따라 그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차고 막 상처받고 이랬을 때 같으면 똑같은 행동을 자식이 하는 걸 봤을 때막더 크게 화날 수도 있죠. 더 크게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때 인연 어떤 인연 따라 그래 생긴지 우린 모르고 변계소집성으로 즉 내가 두루 헤아려서 내 머릿속에서 아 엄마 아빠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착각하는 마음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변계, 두루 헤아려서. 그래놓고 소집, 그 생각을 집착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굳게 믿고 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난 아버지 어머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 어머님은 첫째를 더 사랑하지, 나 막내를 나를 사랑하지 않아. 확실해, 그게. 라고 믿는 거죠. 변계 소집성. 그렇게 그 생각을 믿고 그걸 진짜라고 믿으면서 허상인데. 그런 뭔가 실제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걸 믿고 집착한 채 평생을 삽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허털어진 채로 진짜 있는 게 아닌데 허망하게 있다라고 착각되어져서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허상을 쥐고 산단 말이죠. 이와 같이 허망한 이 변계소집성이 바로 전도몽상입니다. 그렇게 내가 머릿속에서 헤아려서 옳다고 집착했던 것일 뿐이지 그러한 뭐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미지를, 상을 쥐고 산단 말이죠. 내가 잘났다는 거 그것도 상입니다. 변계소집성이에요. 전도몽상입니다. 내가 못났다라고 결정짓는 거 그것도 상입니다. 전도몽상입니다. 나는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나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입니다. 근데 나는 잘났다 하는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 전도몽상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허망한 착각으로 자기를 이런 사람이야라고 규정짓는 허망한 착각으로 분별망상으로 자기 생각의 이미지를 쥐고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능력해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못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는 것 같아. 나는 무능력해라는 생각도 전도몽상입니다. 뒤집힌 허망한 착각입니다. 나의 진실은 뭐겠어요? 나의 진실은 규정지을 수 없는 무엇입니다. 어떻게 나를 규정지을 수 있어요?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습니까? 큰 사람 옆에 가면 작고 작은 사람 옆에 가면 클 뿐이지 인연 따라 의타기성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능력 없는 사람 앞에 가면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능력 없을 뿐이지 의타기성으로 인연 따라 타의 의지에서 잠깐 그렇게 드러날 뿐인 것이지 그건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변계 소집, 전도 몽상, 뒤바뀐 허망한 착각을 쥐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가난해. 내가 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그 자기 생각입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저희 이제 아버지 사업이 좀 잘 안 됐을 때, 그래서 저희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시기에 아버지는 이제 저희한테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기보다는 그게 저에게 큰 상처가 전혀 1도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내 주변엔 저보다 더 못 사는 친구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안에선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게 되게 의아했죠. 나중에는. 왜? 원래 젊은 아이들은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 살면 그냥 잘 사는구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못 살면 그냥 못 사는 갑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애들은 거기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괜히 부모님 마음속에서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걸 다 못해줘서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할까, 이 아이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 죄의식 같은 걸 안고 사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근데 그 아이는 전혀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런 거지. 혹은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나가기만 했다면 전혀 깨닫지 못할 것들을 삶이 주춤거리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 아, 내가 조금 더 아끼고 절약해 살아야 되겠구나. 야,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야, 나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냥 편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아버지가 이렇게 휘청거릴 수도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나중에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님을 내가 돌봐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효심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뭔가 삶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겨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장남이어서 집이 이렇게 휘청거릴 때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그냥 이렇게 아빠 믿고 살면 되는 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뭔가 좀 고쳐먹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내 머릿속에 변계소집성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내가 아이에게 못해줬다고 해서 막 엄청난 막 충격을 받으면서 이럴 필요가 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즉 내가 내 머릿속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건 변계소집성일 뿐, 뒤바뀐 헛된 망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부모님이 집에서 집안이 갑자기 휘청거려서 자식에게 다 못해주는 걸 가지고 자식들은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그럴까? 그리고 그냥 이러고 계셨는데, 한 명만, 우리 꼬마 아이 딸내미 이 친구만 씩 웃으면서 고개를 막 이렇게 격하게 흔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인생을 그렇게 심각하게 안 살거든요. 어른들에게는 인생이 심각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못 벌고가 내 아이를 키우고 못 키우고에 대한 엄청난 막 무게감과 이런 게 있지만, 아이들은 어찌 보면 좀 가볍거든요. 심각성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원리 전도 몽상하는 길입니다. 전도된 허망한 뒤바뀐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 허상, 전도 몽상을 쥐고 살지 말고 진실, 실상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이 실상입니까? 전도되지 않은 게 실상입니다. 뭐가 전도되지 않은 걸까요? 있는 이대로입니다. 해석 이전, 분별 이전, 내가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잘난 놈이야 라고 해석하기 이전, 아무 일 없는,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능력 있는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능력 없다라는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그 어떤 말이나 그 어떤 생각 분별이 여러분을 어떤 특정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둘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아무 일 없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잘났다 못났다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잘나서 남들보다 잘나서 행복하고 지금 내가 남들보다 부자라서 행복한 것 이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 부자와 가난에 따라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잖아요. 지금은 부자를 잠깐 선택했으니까 행복하겠지만 그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그럼 그건 지금 나는 그걸 쥐어서 행복하다고 느끼겠지만 그건 진정 행복이 아니죠. 부자 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행복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본래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은 그냥 있는 이대로 이게 참된 진실 실상이에요. 인도에 다 죽어가는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하면 나는 부자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비하면 난 가난합니다. 나는 있는 이대로일 뿐이지 그 어떤 말로 규정될 수 없는 이렇게 있는 이대로가 바로 나야. 난 나답게 사는 게 나야. 누구처럼 살려고 막 애쓰고 기를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필요 없어. 나는 이렇게 나답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이대로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실상이야 라고 믿게 되면 여러분 아들을 보고 딸을 볼 때 허상을 보면 아 저놈은 저 옆집 애는 공부도 저렇게 잘하는데 쟤는 저래서 뭐 해먹고 살까 이렇게 보게 되다가 그냥 있는 이대로 전도몽상을 여인 채 보게 되면 그 있는 이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의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그 아이가 하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할 수 있게 된다.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인생을 위한 조언을 안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부 좀 열심히 해란 말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더라도 전도몽상을 자각한 사람이 하는 말은 과도한 집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해도 막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게 얘기하죠. 무게감을 덜어내고 얘기하죠. 아이가 엄마가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갈 수 있겠어? 심각하게 얘기를 하면 그 아이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은 엄청난 무게감과 스트레스에 쌓여있는데 엄마라는 실제가 저렇게까지 무섭게 무게감을 가지고 얘기하면 본인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얘기는 다 해줄 수 있죠. 공부 잘해라, 뭐 학원 가고 싶은데 있으면 얘기해라, 뭐 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내 스스로가 심각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 어떤 아이가 공부 엄청나게 엄마가 시켜가지고 아이가 실제 엄마의 기대에 부응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썩 잘했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요 공부를 썩 잘했는데 갑자기 그 좀 나이가 그래 많지는 않았는데 병 좀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 보살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 뭐였냐면 펑펑 우시면서 하는 말씀이 얘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나 때문에 이래 된 것 같다. 얘가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공부 시켜서 얘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더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지금 생각 같아서는 공부 잘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얘가 그냥 예전처럼 건강하고 지금 이 병 빨리 나아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왜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아이가 정말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다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 아닐까요? 제 이제 친척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공부를 썩 잘해서, 워낙 공부를 잘해서 뭐 서울대 가고 워낙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직위에서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친척인데 아주 공부를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못하고 뛰어놀기만 잘하고 그러던 그 또 친척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어떠냐면요. 그 공부 잘하던 아이는요. 서울에서 그 힘든데 아주 공부 잘한 애들만 취직하는데 취직을 해가지고 머리를 싸매면서 저기 명절 때 집에도 못 오고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마누라만 행복해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근데 본인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같이 쓸 시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게 막 스트레스 받고 가끔 한 번씩 봐도 너무 이게 막 무게감이 막 느껴지고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다 이러고 살고 있고요. 공부 되게 못하던 친구는 공부 되게 못하던 친구들이라고 자기 밥벌이 못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친척들 보니까 공부 엄청 못하던 친구들이 보니까 공부를 엄청 못하고 심지어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일자리조차 없는 아이들도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이 일하다가 그만두고 저 일도 하고 이런 우여곡절은 누구나 있지만 그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느냐? 잘하는 사람도 똑같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우여곡절은. 뭐 아는 어떤 사람은 5급에 막 목을 메고 목을 메는 거를 근 10년 가까이 하다가 10년 만에 붙은 사람도 있고요. 5년, 6년, 7년을 하다가 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잘해도 그런 또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10년씩, 7년씩 고생 안 하죠. 바로 자기 밥벌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이지 이게 무슨 귀천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회사, 이건 뭐 그냥 아무나 취직시켜주는 회사라고 저기 말로는 그러네요.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몸쓰는 일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또 이렇게 팀장이 돼서 밑에 사람들 이렇게 거느리기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부부를 보면 너무나도 정말 보기 좋고 행복하고 너무 뭐랄까 너무 아름답게 삽니다. 정말 저는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던 점이, 그런데 이 아이가 공부도 잘 못했고 별로 안 좋은 회사에 가서 힘들게 힘들게 근근히 버티며 살아요. 그리고 집도 되게 안 좋은 집, 시골 외곽에 안 좋은 집 빌라에 살아요. 그런데 그 두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이들 공부도 못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너무 막 그냥 정말 천진난만하고 저는 그 친구 부부를 볼 때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한 이 정말 공부 잘해서 이렇게 막 변호사가 되고 뭐 잘 나가고 뭐 이런 친구들 중에는 물론 그 중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고 또 분명히 잘 나가는 사람인데 고민을 얘기를 들어보면 야 참 인생을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뭐랄까 이렇게 주변에 파렴치한 사람들이 투성인 그런 곳에 어떻게 사니? 야 차라리 그냥 시골가 농사 짓는 게 살아 속 편하겠다. 그런 곳에서 똑같이 그런 괴물이 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요. 저도 사실은 그게 무섭습니다. 왜? 이 여기서 버티려면 저도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야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그 보살님께서 그 이제 아기 나면 그 아기 돌봐주는 아줌마 뭐라 그러죠? 그 베이비시터 뭐 이런 걸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냥 여기저기 하다가 막 별의별 집을 다 다닌답니다. 막 잘 사는 집, 못 사는 집 막 다 다닌대요. 그런데 한 번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서울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집, 그 두 내외가 다, 한 분은 교수고 한 분은 이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알 사람은 알만한 장관을 지낸 집에 이제 베이비시터를 했어요. 근데 그 딸 며느리 사위도 뭐 약사, 하나는 약사고 뭐 되게 쉽게 말해서 집안 전체가 다 잘 나가는 사람들. 근데 이분이 베이비시터로 들어간 거죠. 그분이 처음에 가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정말 영화, TV에서만 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있구나. 우리나라에 진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다라는 걸 보고, 야 신기했다. 신기했고, 그러면서, 야 참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는 어떤 이런 마음도 처음에 좀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두 달 있다가 나오면서요, 그 애기 엄마 말고 그 할머니, 교수님이라는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이비시터 아줌마한테, 야, 도대체 보살님은, 아주머님은 베이비시터를 하고 계시면 그렇게 부자도 아닐 테고, 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늘 행복할 수가 있죠? 늘 이렇게 얼굴이 환할 수가 있죠? 뭔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내가 봤을 때 난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는데 보살님이 너무 부럽다. 근데 이 보살님 입장에서는 이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좀 약간 숨이 턱턱 막히더래요.
부부인데 왜 부부가 부부 같지가 않지? 말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완전 냉랭하고 정말 비즈니스 관계 같은 집안 전체가 너무나도 냉랭하고 싸하더랍니다. 근데 이런 데서 숨 막혀서 어떻게 살지 싶더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단 겉모습만 보고 그 길 있잖아요. 그 길. 돈, 명예, 권력, 지위, 잘 나가는 길, 공부 잘하는 거, 무조건 성적을, 좋은 성적 받는 거, 그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 채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것도 전도 몽상입니다. 그걸 실제라고, 실체라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는 변계 소집성으로 나아가는 그 생각 자체도. 물론 그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 왜? 내가 능력 있으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자리 가고, 좋죠, 당연히.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높으냐 낮으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돈이 많으냐 적는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마음의 수준이랄까, 마음 공부의 이것은 윗사람 아랫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막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돈도 막 어마어마하게 벌고 이러는 분인데도 마음 공부에 정말 관심이 많아서 정말 늘 마음 공부를 하고 회사 경영을 정말 수행자라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정말 보살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저는 여러 명 봤고요. 그런가 하면 또 물론 이제 낮은 위층에 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도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사실은 그 겉모양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냐 저러냐, 부자냐 가난하냐, 외모가 잘났냐 못났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변계 소집성일 뿐이지. 실제는 진실은 뭐겠어요? 진실은 있는 이대로입니다. 그냥 나다운, 자기다운 삶, 그냥 나로서 사는 삶, 지금 이대로의 나, 그게 진실입니다.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나의 진실이다. 그래서 무엇이 전도 원리 전도 몽상이냐? 허박긴 허망한 뒤바뀐 착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과도하게 특정한 생각에 집착해서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라는 그런 허망한 착각 망상 없이 사는 것. 그래서 있는 이대로의 나, 여기에 과도한 차별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이대로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지금 이대로 드러난 나를 나로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거긴 비교가 없죠. 남들과 비교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만족스럽죠. 내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는 껍데기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왔다가 가는 생사법이잖아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그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닌 그게 진짜 실상이거든요. 즉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인정받을 때도 있고 능력이 없다고 요구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의 진정한 실상은, 여러분의 진정한 진실은 잘 나갈 때 여러분의 진정한 나라는 어떤 뭐랄까 근원적인 있음이랄까 존재감이랄까, 그것은 잘 나간다고 더 커지고 못 나간다고 더 작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나는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그 겉모양이 차이 나는 그 겉모양의 차이 말고 그 이면에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수한 있음이라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있잖아요. 내가 어릴 때나 클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돈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요구도 먹어서 기분 나쁠 때나 칭찬 들어서 기쁠 때나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그 모든 것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있는, 비추고 있는 나의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의 근원은 내가 잘 나갈 때도 훼손되지 않았고 내가 들뜰 수도 있고 푹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들뜰 때나 가라앉을 때나 상관없이 늘 있는 게 있어요. 늘 있는 게. 이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정말 엄청나게 잘 나갈 때나 막 좌절하고 있을 때나 상관없이 똑같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알아차리는 나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렵지만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건 오염되지 않습니다. 그 근원에, 그걸 굳이 얘기를 한다면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지금 이대로에, 있는 이대로에 나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 겉모습에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원리 전도몽상,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나에겐 없어서 부처가 되면 그때 생기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가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일 뿐이에요. 지금 이러한 여러분의 당처, 진실, 해석하기 이전, 분별하기 이전, 그 생각에 오염되기 이전,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에 끌려가기 이전, 내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기 이전,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게 만들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게 만들고, 좋은 상황도 경험하고 나쁜 상황도 경험하는 그 경험하는 자, 그 삶을 사는 자, 어떤 존재, 존재 자체, 근원적인 어떤 있음, 그게 여러분의 진실이지 겉에 드러나는 껍데기는 의타기성일 뿐입니다. 그건 생무자성, 의존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생겨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마련이잖아요. 진짜 생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무자성이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생겼다 사라지잖아요. 얘는 진짜가 아닙니다. 육체는 진짜가 내가 아니에요. 생각도 진짜 내가 아니고, 감정도 진짜 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비춰주는, 내 삶 전체를 비춰주는, 이 온 우주 전체를 비춰주는, 좋고 나쁜 모든 분별들을 다 비춰내는, 그게 없으면 삶을 이렇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어요? 생각이 어디서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까? 또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그 근원 바탕이라고 할 만한, 본래라고 할 만한, 본래 자리, 뭐 본래 성품이라고 할 만한, 전혀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에 오염되고 훼손되지 않는 진정한 내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나는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질 수가 없어요. 나누어질 수가 없다. 제가 이런 설법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자신들의 경험치에 따라서 제가 하는 설법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어요? 자기식대로 자기 깜냥만큼을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텐데, 그 받아들이는 그 깊이의 차이는 다르지만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듣는, 제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경험되어지는, 해석 이전에, 분별 이전에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3학년이었나? 4학년? 5학년? 초등학생이나 연세 60, 70, 80대 어르신이나 똑같은 이 소리를 첫 번째 자리에서 해석하기 이전에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이걸 허공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온 우주 전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온 우주 전체가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로, 제 마음 따로 없어요. 이 소리를 듣는 그 자리는 여러분도 그 자리를 쓰고 있고, 저도 그 자리를 쓰고 있고, 둘이 아닌 한 마음입니다. 이 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 쓰고 있어요. 마치 하나의 바다 위에 수많은 파도가 있는데, 파도들은 지가 각 독자적인 파도인 걸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파도가, 큰 파도 작은 파도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일 뿐이듯이 우리는 한 마음, 한 마음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동체 대비심,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이 자각을 지혜라고 하고, 그 지혜가 생겼을 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아, 근원의 나, 참나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는 온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구나. 마치 어젯밤 꿈속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꿈꾸는 자 하나가 꿈꾸는 거듯이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전혀 다를 수가 없다. 살인자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동체, 하나의 마음, 한 몸으로서 우린 전체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 자리를 확보하는 그것이 바로 원리전도몽상. 그 자리는 이렇게 전도몽상 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되기 이전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 진실이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지만 그래서 번뇌 망상만 조복하면 전도몽상된 그 생각만 내려놓게 되면 저절로 구경열반이 드러납니다. 본래 열반이라 했던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 명백하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괴로운 이대로 문제 많은 이대로 스트레스도 많은 이대로 몸도 아픈 이대로 내가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구경열반이다. 지금 이대로 구경열반입니다. 다만 허망한 착각으로 인해서 내가 구경열반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부처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반야심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다. 그래서 구경에는 우리가 열반을 이루고요. 삼세제불,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의 반야바라밀따고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 반야바라밀따는 일체법이 공하다라는 자각 오온이 개공이라는 자각 그걸 반야바라밀따고 한다 그랬어요.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하는 까닭에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면은 무상 정등 정각 이래서 최상의 이것보다 무상 더 높은 것도 없고 정등 동등한 것조차 없는 바른 깨달음 정각이다.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그걸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완성.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따에 의지하는 까닭에 모든 부처님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야바라밀따를 설명할 때 그 이제 반야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야바라밀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이시고 반야바라밀은 능히 세간의 모습 그대로를 말한다. 뭐가 반야바라밀이냐? 지금 이대로, 지금 세간의 이 모습 이대로가 반야바라밀이다. 이대로를 해석하지만 않으면, 판단하고 분별하지만 않으면 지금 이대로의 나를 내가 잘났다거나 못났다라는 특정한 생각을 집착하지만 않으면 난 이대로일 뿐입니다. 이대로 나는 그대로 반야바라밀 지혜 완성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부처다.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제법 실상이고 반야바라밀이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처럼 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그 생각 이전에 그냥 지금 이대로라는 반야바라밀이라는 진실로 돌아갈 수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하다못해 장미꽃조차 소나무를 부러워하지 않고 바람은 구름을 부러워하지 않고 개울은 바닷물을 부러워하지 않는데 왜 나는 남들의 삶에 기웃거리고 남들의 삶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지금 이대로 완전하게 존재하는 반야바라밀을 거부하는 허망한 전도 몽상을 일으켜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의 나를 완전히 인정해주고 완전히 허용해주고 지금 이대로의 나를 지금 이대로인 나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 너도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아 지금 이대로를 온전히 허용해 주는 것 그게 진정으로 나를 받아들인 거고 그게 진정으로 내가 이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분별하는 것이 아닌 지금 이대로의 부처를 이대로의 부처로 살아나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허용해 주어라 받아들여라 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대로의 나를 부처로서 깨어나게 하는 작업입니다. 왜 내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를 자꾸 중생으로 우리가 가두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나를 지금 이대로인 반야바라밀로서 완전히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유일한 유일무이한 일인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나인 건 열심히 했어야 내가 됩니까? 내가 나인 건 이미 갖춰져 있어요. 지금 이대로이길 원하는 거는 열심히 했어야 될까요? 지금 이대로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병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근원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빨리 나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없으면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자기 죽음을 확 받아들인다고 그러잖아요. 확 받아들이고 나면 완전한 평화에 이른다 그럽니다. 죽음이 아무 두렵지 않게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럽니다. 저도 실제 그런 사람을 봤고요. 죽음도 여러분을 오염시킬 수 없어요. 사실은 난 태어났다 죽었다라는 그런 착각 망상이 있으니까 그 망상 때문에 허망한 전도몽상 때문에 죽음이 두렵다고 착각될 뿐이지 생로병사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생로병사가 그대로 지혜예요. 생사즉 열반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로병사 자체가 곧 생사즉 열반이다. 지금 이대로가 열반이에요. 늙고 병들고 죽는 이대로가, 이렇게 못난 이대로가 열반이고 부처다. 일체법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냅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그러한 까닭에 바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이제 반야바라밀다를 결론을 내서 정리를, 반야심경에서 결론을 내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처럼 반야바라밀다는 있는 이대로입니다. 어떤 걸로 해석될 수 없고 분별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어요. 있는 이대로일 뿐이니까, 분별 이전짜리니까, 본래 성품 모든 분별이 나오기 이전이니 어떻게 해석되고 분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써 정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말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너머의 참된 진실, 진언이라는 참된 진실된 말, 그거는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 말입니다. 말 너머의 말, 그것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라는, 주력이라는 주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참된 진실을 주로 드러내고 있는 이것은 시대신주, 이것은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고, 시대명주, 이것은 크게 밝은, 아주 밝은 지혜의 주문이고, 시무상주, 더 높은 것은 없는 그런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이것과 똑같은 동등할 것도 없는 이런 주문이다. 즉 이 주문이라는 것은, 이 주력은 완전한 진실을 완전하게 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완벽한 진실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다. 총지, 주문, 주력, 다란이를 총지라고 표현하거든요. 총지는 뭐냐면 총체적으로 전부 다 지니고 있다 이 소리예요. 모든 공덕이 여기 전부 다 응축되고 함축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능제일체고, 일체의 우리의 모든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제거하고 진실에서 불어 허망하지 않다. 이 자리를 가리키는 게 진언이고, 이 진실의 자리를, 법의 자리를 가리키는 게 진언이고, 진언이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일체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고요, 허망해서,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습니다. 그 진언이 뭐냐,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 사바하라는 말인데, 그 말은 해석이 된다면 그건 벌써 오염되기 시작하죠. 해석이 되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설 그런 까닭에 설하노니 반야바라밀다 주는 설하여 가로되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 사바하. 즉 야,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말이 막 어마어마한, 모든 반야바라밀을 응축한 막 어마어마한 대단한 진언이구나 해서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생아제 모제 사바가 됐든, 온마니 반면이 됐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됐든, 능엄주가 됐든, 뭐 친부다라니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이 왜? 모든 진언 다란이는 전부 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는 최고의 다란이다. 이거보다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등등한 것도, 완벽한 최고의 다란이다라고 전부 다 표현이 됩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최고죠.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없다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제 사바하가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아제, 이게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지만 진리를 드러내고 있느냐? 엄마니 반면도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엄마니 반면만 진리를 드러내고 있느냐? 죽비, 이것도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책, 똥, 오줌,
마른 똥막대기, 이게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무슨 말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체시 일체체에 다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을 중생의 눈으로 보면 세계, 세속적으로 정말 이 세계이지만 법의 눈으로, 법의 안목을 갖추고 보면 이 세상은 그대로 법계다, 법계. 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 다라니의 세계. 완전한 부처님이 살고 있는 불국토입니다. 지금 이대로. 불국토는 저기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딴 데 있다고 하면 그건 입법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불국토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착각해서 불국토를 못 보니까 내 중생심으로 오염된 세계를 보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대로 불국토를 볼 수 있고 보고 있다. 그러니 아재아재 바라지만 불국토겠어요? 진리를 드러내겠어요? 내가 눈에 보는 모든 것들이 불국토고 진리고 이 진리의 법을 드러내고 있고 들리는 모든 소리가 저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새들의 노래 소리가 고양이 야옹거리는 소리가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반야바라밀를 갖추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마음공부가 여러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해도에 따라서 이제 이 반야심경을 이해하실 거, 하셨을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반야심경을 공부를 했는데요. 또, 자기 생각대로 불교를 이해할 것이고,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겠지만, 그 이해는 불교가 아닙니다. 내가 막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해서 불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희심에 지금 젖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이해가 불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거는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된 자리,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된 채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그냥 인간 근원의 공부입니다. 괴로움 소멸의 인문학? 행복의 인문학?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가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공부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해 술술술술 다 풀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격까지만 목숨 걸고 살죠. 이 근원이 해결되면 나머지 격까지는 전부 다 해결돼 버리는데 한 큐에 한 줄에 그냥 전부 다 꿰버린단 말이에요. 그 이런 공부를 해야지.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끝나버리는 이 공부를 해야지. 이 현실 세계, 물론 현실 세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하되 마음으로는 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 간절한 발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발심을 하게 되면 이 공부가 완전히 무르익지 않더라도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괴로움이 소멸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표현도 드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건 기복적인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딱 맞아요. 이 깨달음의 공부를 하면 이 세속적인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냥 저절로 풀려요. 저절로. 이 세속적인 문제는 세속적인 문제고 출세관은 출세관이지만 이법계와 사법계는 딱 나뉘지만서도 그러나 이 이법계 진실된 법의 세계를 그리워하고 발심을 하면 이 현상세계의 수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풀려나갑니다. 막 꼬였던 문제들, 괴로움의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공부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이제 반야심경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화엄경에 보면 이제 보현행원품이라는 이제 전체를 하긴 너무 많고요. 품 가운데 보현행원품이 현실에서, 현실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쓰면 좋은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 보현보살님의 어떤 그 열 가지 행원을 담고 있는 즉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어떤 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 가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라 그 부분을, 원문을, 경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하십시오.